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곽상준입니다. 네. 자, 어떻게 네. 오늘 네. 각은 2,000명 확진자 발생하는 게 적은 건 아닌데 네. 꺾였어요. 3,000명 나오다가 2,000명대 나오니까 좋아하네요, 사람들이. 네. 뭐 예상은 했던 건데 그래도 줄은 건 아니잖아요. 네. 저쪽은 여전히 아마겟돈이거든요. 네. 근데 금융시장은 전혀 상관없이 간다. 아, 역시 또 사상 최고가네. 네. 계속 그렇고 아, 미국이요? 네. 다우만 아, 살짝 그랬고 어제 뭐. 우리 시장도 괜찮았어요, 어제. 네, 한국 시장 뭐 한국 시장 좋았죠. 기관이 많이 샀던데. 네, 한국 시장 예상했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긴장이 막되기 시작해요. 오히려? 예, 작년 4, 4분기는 시장을 이기는 게 솔직히 어렵지 않았죠. 네. 시장이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수익만 나오면 무조건 시장을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수익이 나도 시장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우월한 성과를 내는 게 이제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는 구간이에요.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장을 이겨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게다가 대형주들이 오르잖아요. 대형주들이 오르기 때문에 시장 이기기가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한 국민이. 네. 잠깐 잘못하면 갖고 있는 게 제대로 뭐 못 오르기 시작하면 시장은 가는데 이쪽 포트폴리오는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지금부터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구간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그 할 거 없으신 분들은 안 오른 대형주만 하셔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다 어제 얘기하고 완전 다르구나. 어제 우리 윤지호 센터장은 에? 싸다고 전통주 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싸다고 전통주 사면 싸다고 맞습니다. 싼 뭐 때리진 않지. 누가 때리나. 네.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버려졌던 중후장대 주식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뭐 그중에서도 움직이는 놈 있고 안 움직이는 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거는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고 근데 이제 또 하나 뭐냐면 포트폴리오의 폭이 좀 넓어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넓어져야 돼요? 확산되고 있어요. 작년 4, 4분기 이후로 올해 2월, 1월 달까지는 얼마나 핵심에 집중했느냐가 아웃퍼폼, 성과가. 아, 그렇죠. 반도체, 예, 뭐 예, IT, 예. 하드웨어. 그렇죠. 초과 수익의 핵심적인 그 그래. 태도였거든요. 예. 얼마나 정확하게 핵심에 붙어 있느냐 이거였어요. 예. 근데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관련 뉴스들도. 확대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아니 시장 전반적으로 좋아질 아니, 수도 있어요. 확대 쭉 되면 그 다음에 뭔가 쭉 싱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수급이 문제죠. 수급이 따라오면 확대되는 게 맞죠. 수급은 안 따라오는 상황에서 이제 확대되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근데 결국은 수급이 따라와야 될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전부터 아 이게 바닥이다 바닥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아무도 안 움직여요 결국. 맞아요. 그러니까 한 중부능선 이상 올라가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7부에서 8부 능선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예요? 아직은 멀었죠. 한 4부? 저는, 5부? 저는 일단 2,400이 그 저평가 해소라고 생각을 해요. 2,400까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2,400부터는 이제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느냐 마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기술적인 뉴스들도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굉장히 재미난 대목인데 미국에서 스프린트하고 T모바일하고 지금 합병 네. 승인을 했습니다. 아, 뭐 되냐 안 되냐 했었잖아요. 네, 계속 그 뭐 12개 주에서 막 반대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기각했다고 네.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 네. 통신사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때문에 SK텔레콤 텔레콤 뭐 LG유 플러스 이런 그런 거죠. 네, 예를 스프린트가 손정이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스프린트가 먹는 거죠. 꽤 그러니까 큰 회사 아닙니까? 티모바일 4위인가 네. 그럴걸요? 근데 아, 저게 네. 그 제가 과거에 이제 제 데이터로는 어떤 게 달려 있냐면 합병을 했을 때 전국 커버리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전국 커버리지, 전국 커버리지를 하는 것을 뭐라 담보로 합병을 승인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뱅크는 미국 통신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야 됩니다. 예. 자, 그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장비 회사들이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5G. 또 이제 5G로 퍼부어야죠. 뭘로 퍼붓겠습니까, 그죠? 이왕 할 거. 근데 그게 딱 이럴 때 참 일본어 단어 하나를 쓸게요. 이게 좀 잘 좀 표현이 양해하고 해요. 아다리가 맞아요. 예. 아 일본어구나.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애플이 이제 9월 달에 내놓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이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설비 증설이 쫙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중순부터는 아무리 네. 늦어도 어, 지금부터 준비해서 오더를 내려야 되거든요. 부품 회사들한테 지금 오더를 내려서 네. 받아서 조립해서 중순부터 막 박아놔야 그때 그 9월 달부터 이제 뭔가 스트리밍이든 뭐든 쓸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시점이 잘 맞아요 지금. 그래서 그 하여튼 이제 통신 회사가 아주 쉬었는데 아 이제 조금만 곧 이런 느낌. 미국이 지금 지연된 게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일본은 하죠. 일본은 이제 올림픽 앞에서 하는데 이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늦게 시작할 거냐 그 문제고요. 그다음 이제 중국도 조금 문제인 거죠. 지금 이번 문제. 아 그렇죠. 중국이 지금 뭐 그거 저 네. 기지국 설치하러 다닐 여가가 없지. 네네네. 지금. 네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염병 때문에. 네. 아 미국 시장 해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뉴스. 이게 기술 테크들이 많아가지고 네. 드디어 언팩 행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2020년. 네. 언팩 행사. 어, 그 유출되었던 사진에 비해서는 좋더라고요. 디자인이. 아, 네. Z. 예. 네, 그리고 그 스몰 계속 그걸 계속 강조했어요. 컴팩트, 스몰. 그러면서 컬러가 전부 미러 컬러로 나왔습니다. 어, 여심 자극이에요. 아, 이렇게 손거울처럼 보라는 네, 거예요. 보이는 거. 아,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어. 반사가 반짝반짝 잘 되고 화면은 역시나 유리를 써서 그런지 좋습니다. 우그러지는 이런 거 거의 안 느껴. 그 네. 보여줬어요. 네. 또 언팩 행사에서 보여진 것만으로는 그래서 아 이걸 얼마나 열심히 자꾸 이제 여성분이 나와서 주문에 네. 넣었다 뺐다 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네. 너무나 쉽게 넣었다 뺐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핸드백에 쏙 들어갔다 나왔다. 아, 중요하지 그게 사실. 네 그런 거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컨셉 자체가 그렇게 잡혔는데 과연 이게 얼만큼 뭐 여심이든 남심이든 자극해서 어, 확보를 할 건지. 이 부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번 언팩 행사는 계속 카메라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DSLR. 네, 계속 카메라 얘기만 했어요. 네네네네. 비디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고 이거는 가격 정책이 이제 하이엔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A 라인의 공간을 확 넓히고 얘는 위쪽으로 지금 이 폴더와 함께 울트라를 만들면서 위쪽을 꽝 하고 열었는데 네. 이 가격 정책이 과연 어떻게 통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부분이 통한다면 삼성전자의 점유율 확대 쪽이 프리미엄으로 어떤 브랜드 가치를 올리면서 점유율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번 이거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통한다면 2020년도 IM 사업부 그다음에 그 뭐야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모두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쪽 라인의 밸류 체인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 시장 하고 이제 미국 시장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뭐 저 다우만 매우 소폭 떨어졌고 다 모두 좋은 모습으로 그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많이는 안 올랐어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어, 그 S&P는 0.17 올랐고 다우는 뭐 소폭 어, 약보합이라고 오랜만에 표현할 수 있는데 약보합이고 나스닥은 0.11% 올랐고 러셀은 0.62% 올랐습니다. 유럽 시장은 어제 못 올랐기 때문에 오름폭이 크게 나타나서 유로스탁 같은 경우는 0.8% 그다음에 다른 나라 0.6에서 0.7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고 달러가 아주 소폭 0.07% 떨어졌습니다. 근데 원하고 위안이 어떻게 됐느냐 1181원 그다음에 6.97 네. 강세예요. 이것만 봐서 어제도 이것만 봐서는 한국 시장에 나쁠 거 없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도 역시 이 정도의 환율이면 긍정적인 시장을 기대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거 지금 박스 상단 오거든요. 물량 터져요. 네. 물량 터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용인하면서 계속 확대 정책 유동성 확대 정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한국한테는 지금 미국 유동성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거 더 중요하다고 아,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 유동성이. 근데 제가 지난 주 목요일 날 폭탄 터뜨리면서 막 펌프질 막 펌프 폭탄 뻥뻥 터뜨린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미국 인민은행이 돈을 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인민은행. 네. 아, 네 죄송해요. 미국 네. 인민은행이면 어, 근데 굉장히 신선하다. 미국 인민은행 아니까. 네. 네. 중국 인민은행 예, 네, 돈을 풀고 있다는 건데 어,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돈을 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돈을 풀겠다는 거죠, 계속. 네네. 어, 그리고 이제 그 연준 차트 잠깐 보여 주시죠. 연준 차트. 자, 연준이 줄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살짝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아, 끝에 살짝. 예, 네, 살짝 네. 다시 올라갔어요. 안 줄이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이제 연준 의장께서 어, 말씀하시기를 상반기까지는 유지를 하겠다.
라고 4월에서 조금 더 뒤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금리 인하도 안 하지만 줄이지도 않는 뭐 이런 분위기로 아마 상반기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저 연설하고 나서 주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트럼프가 한마디 했던 것 트럼프가 야,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아유, 연준 의장이 나와서 네? 얘기만 하면 주가가 빠진다고. 아, 그러니까 연준 의장 그 회의장 들어갈 때는 150포인트 오르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지금 보합된 거 아니냐고. 야. 그 트럼프도 대단한 거야. 뒤집어 씌우는 데 선수예요. 주가를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네. 트럼프 당석 의장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당석 의장. 네. 아, 그래서 하여튼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무리였다. 무리였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물은 이 그 3,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줄자 네. 금리물이 한 5bp 정도 올랐으니까 상당히 네. 큰 폭의 금리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1.6대로 10년물이 네. 올라갔고 다른 것도 뭐 4bp, 5bp 올랐으니까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생각들이 슬슬슬 줄어들고 있다. 중국은 위험한데 계속 말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우리 일주일, 이주일 전으로 나의 생각과 사고를 복기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금융시장과 계속 다르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보시면 저를 욕하던 수많은 분들은 무슨 말, 어떤 걸 하든 감정을 해석해주는 이성을 발동한 거예요. 예. 우리 이성은 항상 감정을 해석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시장에서. 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예.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복기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금값은 떨어지진 않습니다. 1,571 네. 네, 계속 유지되고 WTI가 올라오기는 올랐는데 50달러 이상을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뭐 4만 지금 5만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뭐야? 확진자가 아. 5만을 향해 가고 있어요. 무서운 일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중국 어떻게 하지? 걱정은 하는데 네. 이거죠. 중국 현물 시장은 지금 진짜 걱정이고 그런데 그 걱정이 돈을 끌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 금융시장은 아 그래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안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니까 돈을 푸는 거고 그럼 누가 제일 수혜를 보느냐. 어제 시장도 보셨지만 한국이 그동안의 흐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한국 시장의 뜨거운 감이 좀 네네. 느낌 틀릴 거예요. 저는 앞으로 계속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세게 펌프를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안 오르고 지금 저평가돼 있는 전통 주식 뭐 이런 거 저 오르면서 키 높이 맞추기 할 거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전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민을 해보면 그때 2010년, 11년, 12년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때는 중국의 설비 증설이 설비 부족한 게 많았죠. 그러니까 한국 화학 제품 다 갖다 써야 되고 중간재 다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빅사이클이죠. 빅사이클. 예. 근데 지금은 걔네가 이제 캐퍼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공급 과잉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분야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돈을 풀어서 돈을 써야 되는 데서 그 돈이 딱 도착할 지역 네. 그 지점 네. 거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유통주 일부 그러니까 면세 관련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또 중국 애들이 쓰게 될 그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 있잖아요. 소매 네. 이거는 쓰긴 쓸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뭐 그죠? 없네 별로구나. 철강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철강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이 돈을 쓸 때 하는데 계속 머뭇거리잖아. 면세, 화장품, 그다음 뭐 있어요? 뭐 유통업체 일부. 아, 대형 네. 제조 뭐가 있냐 이거지.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옛날 2010년 12년하고는 네. 좀 달라요. 확실히 그것은. 중국이 유동성 풀어 가지고 네. 화장품이나 뭐 면세점이 화장품 아니야. 생태계상. 그렇죠. 면세점이 뭐 사요? 면세점에서 전자제품 사요? 네. 화장품 사잖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미 오르고 있어요. 네. 그 주식들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주들 역시 상당히 올랐습니다. 지금 상하이는 0.39% 올랐고요. 네. 구리도 1.17% 올랐어요. 이제 조금 회복이 되는 거죠 분위기가. 그다음에 HSCI도 1.45% 올랐습니다. 또 보베스파도 2.5% 올라서 오늘 분위기 신흥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2% 올랐고 뭐 각종 그 이런 테크 주식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다음에 엠코라는 회사 있잖아요. 엠코? 네, 엠코 테크놀로지. 네. 폭등을 했습니다. 뭐 하는 회사예요? 그 저기 그냥 파운드리 회사예요. 한국계일 거예요 그게.
옛날 안한 반도체. 그 옛날 안한 반도체. 안한 반도체 M코. 안한 반도체에서 어디 상장이 돼 있는데? 미국 상장 돼 있어요. 미국에? 네. 아 그래요? 미국에서 있어요? 예, 네. 엄청 올랐어요. 네. 그런데 전년 대비 실적 276%인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시장 좋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올해 만약에 이제 수급까지만 짜지면 뭐 작년하고는 많이 다른 게 반도체 살아 있고. 다시 이렇게 턴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다음에 자동차 턴은 자기가 잘해서 턴입니다. 지금 GV80이나 이런 것들로 아마 판매량이 늘 것 같아요. 네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턴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 2차 전지는 뭐 앞단에서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네. 그냥 가는 거고, 물론 이제 가격적으로는 잘 보셔야 돼요. 네. 비싼 게 많기 때문에 뭐 그렇고, 그다음에 5G 쉬었다가 올해 중순이면 다시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턴하면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상황이 월등히 좋은데 수급이 얼만큼 짜질 것이냐. 거기다가 중국 유동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죽어 있었던 업종도 같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네.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미국 지표들 보시면 뭐 상당히 잘 나오는데요. 네. 그 노동부 채용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 642만 명, 12월 채용 공고가 642만 명 나와서 678만 명보다 11월에 36만 명이나 감소했어요. 상당히 큰 폭 감소했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업률도 낮고 고용이 이미 충분하니까 네. 고용할 만큼 된 거 아닌가. 지금 고용의 골디락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고용 채용 공고는 뭐 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고요. 전미 자영업 그 연맹에서 이야기하는 1월 소기업 낙관지수가 104.3으로 전월에 102.7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중앙은행 총재들 얘기했는데요. 닐 카시카리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이 크게 완화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지난해 금리 인하로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재들 얘기를 봐서는 뭐 금리 네. 올릴 것 같지는 않죠. 네, 지금 전혀 금리 올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금리 올리는 거 없이 그냥 간다. 네. 그런데 여기서 유동성이 인민은행에서 추가되니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보자는 게 이제 저 증시 각도기에 지금 아시아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뷰입니다. 네. 아, 자동차가 겹치네. 자동차가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어제 이제 제가 어제 저녁 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좀 복귀를 해드리면. 싸다는 이유만으로 아까 말했죠. 중국을 보면서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거 사면 안 된다라는 게 네. 윤 센터장의 얘기였는데 자동차는 논외로 하더라고. 아까 근데 네. 곽도희 부장도 자동차는 자기네들이 잘해서 올라가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이 경기가 좀 턴하고 이런 이제 소동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전통 제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업종이 그나마 주가 좀 좋을 것이냐 그때 공통 분모가 자동차네요.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 죽을 만큼 중국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네. 한국 기업들을 죽을 만큼 다 죽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럼 여기서 더 죽을 거냐는 생각이 돈을 풀었는데 더 죽을 것이냐 이 생각을 해보시면 더 안 죽는다면 그 업종들이 뭐 그쪽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더 이상 안 나오니 뭐 그렇게 크게 나빠질 거냐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핵심적인 것도 하나는 만약에 저쪽에서 수요가 올라가서 뭐 전통적인 뭐 철강 화학까지도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럼 우린 좋은 거죠. 마진이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 돈을 얼만큼 많이 풀 것이냐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돈 푸는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